문화의 보고마 삶의 보고마 라디오 음악 비정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한 해 후반기를 설계하고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나온 시간들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안에 거룩한 기쁨의 길을 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라디오 음악 비정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성 토마스 사도 축일이죠.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확인과 검증 없이는 믿을 수 없다는 토마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러자 토마스는 비로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데 어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세상인가요?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인데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지혜롭고 영악해야 하는 것인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아무래도 요즘 세상엔 좀 무리라 생각하시면서 보고 만져봐야 인정하겠다는 토마스 사도를 심적으로 옹호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토마스는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을 비로소 믿을 수 있겠다는 얘기를 막상 주님을 뵈며 아마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작 중요한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히 마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큰 기적,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의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작지만 소중한 사랑의 기적이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목말라하죠. 예쁜 옷이 보이고 매력 있는 이성이 보이고 화려한 보석과 자동차, 집들이 보입니다. 사람 그 자체보다는 그가 지니고 있는 그의 직위와 명예와 권력이 보이기도 하죠. 오늘 그대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시선을 주목하고 계신지요?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래서 마음을 두고 있는지 오늘 라디오 음악 비정 통해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려고 지금 그대의 광야에 서 있는지. 군인과 결혼해서 부대에 있는 사막에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왔지만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을 참다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은 지루하고 무료할 뿐이에요. 이곳은 견디며 살기엔 너무 끔찍한 곳이랍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고 거기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근처 인디언들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남편이 사막부대에서의 복무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녀는 사막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있었고 좋은 책을 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대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기쁨과 평화를 누릴 은총이 비처럼 내리고 있음을 꼭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고영민 소녀이 부부가 노래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지난 6월 29일은 사도성 베드로와 사도성 바오로 대축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셨던 두 사도의 삶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를 돌아봅니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베드로의 인생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겪어야 했던 예수님에 대한 강한 체험들과 그에 따른 한 시골 어부의 온전히 변화된 삶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베드로의 예수님 체험 사건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 나오죠. 먼저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호숫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시몬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지요.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도 무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베드로가 겁을 먹고 의심을 품은 순간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이 겁 많은 허풍쟁이 사나이에게 예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베드로의 세 번째 체험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느 시골길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이제까지 시몬이란 이름에서 비로소 교회의 반석이란 의미를 지닌 베드로란 이름을 얻게 되고 죄사함의 특권, 하늘나라의 열쇠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음이 곧바로 이어지는 성경의 장면에서 들통이 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땅을 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당신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너무도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네 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고 황홀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마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조릅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신비로운 사건의 현장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당신이 걸어야 할 두렵고 피곤한 세상으로 갈 길을 재촉하십니다. 베드로의 다섯 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사건 때였습니다. 그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하시죠.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그날 밤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증언합니다. 그 밤 법정을 끌려 나오시며 예수님의 슬픈 눈빛을 베드로는 늘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는 슬프게도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을 갔던 거죠. 베드로는 솔직히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은 묘하게도 예수님을 그가 처음 만났던 장소인 바로 그 호숫가였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도 죽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어부의 삶을 다시 시작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납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그물질만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도록 가르쳐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단순하고도 우직한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동료의 도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스름한 새벽 호숫가에서의 조반을 함께한 다음 그는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긴 여정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처음 그를 만나던 날 그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체험하고 깨달은 결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의 삶에서 완성되기까지 그에게는 잘못도 배신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 때로 등 돌리고 때론 다른 꿈을 꾸고 때론 배반했던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참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데에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희노애락의 깊은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곡으로 홍수철이 부르는 베드로의 고백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하루에도 세 번 이상 주님을 배반하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던지는 그분의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몇 년을 살아도 낯설게 느껴지는 이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나그네가 되어 우리가 삶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말없이 동행해 주십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씻고 돌아서도 다시 죄를 짓고 할 말을 잃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당신은 간음한 여인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침묵이 되어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골고타 언덕 위에서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절망이 되어 우리가 희망을 잃고 무너져 내릴 때 넉넉하게 받아 안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죽음이 되었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두 눈을 감겨주실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어느 새벽 잠시 빌린 무덤에서 그분은 마침내 우리보다 먼저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죽음보다 강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연극에 비길 수 있겠죠. 때때로 우리는 꿈에 잠기고 환상에 잠깁니다. 각자의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밝은 조명을 받으며 한막 한막이 내릴 때마다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수많은 격려의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막이 내리고 세속의 이웃들, 그 관객들도 모두 돌아가 버리고 마지막엔 내 인생의 무대마저 어둠에 잠겨버릴 때 그때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우리를 위해 자비의 포옹과 위로의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기에 당신이 받으셔야 할 고난의 잔,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십니까? 신윤경이 노래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오늘 문화의 복음화, 삶의 복음화 일부 프로그램 문화예술인과의 대담에서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이면서 칼럼니스트이고 작가로 활동하시는 이남희 리드비나 자매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대담 중에 제가 작가의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요. 이남희의 성경심리 에세이, 성경에서 사람을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신앙인이며 또 심리학자의 견지에서 스케치한 심리 에세이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의 묵상은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내가 만난 귀여운 현자 바오로 사도라는 글 중에서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지식이란 무엇이고 학문이란 무엇인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오로의 족적을 조심스레 따라가며 내 머릿속을 계속 어지럽혔던 생각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교양이 넘치는 지식인, 그러면서도 때로는 완고하고 때로는 소심한 바오로란 사람은 특히 지성의 문제에 대해 내게 어려운 질문을 한다. 바오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엄청나고 그의 사상 또한 감히 그 깊이를 논할 수는 없지만 바오로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길이 없다. 바오로는 보기 드물게 풍부한 교양과 학식을 쌓아 주위 사람들의 질시와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활동했던 것 같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특별한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유대교인으로서의 학식을 쌓고 자신의 신념대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할 정도로 정통 유다인으로 충실히 살려고 했다. 회심 후에는 다마스코스를 시작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한다.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인재였던 셈이다. 심지어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박식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오로는 자신이 전파하는 것이 세속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앙임을 확실하게 못 박았다는 점에서 자신의 지식을 출세와 명예의 수단으로 보는 일반인들과는 구분된다. 그는 복음을 전하되 인간의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지식의 한계를 아는 복된 사람이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한다. 공부란 결국 자신이 무엇을 모른다는 점을 깨닫는 과정이고 지혜란 자신의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후련 우리를 찾아온다는 특별한 체험을 바오로는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성경 속에서 만나는 바오로는 일반 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완벽하지 못함을 그대로 인정한다. 바오로는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고 고백한다. 이는 공동체에서 신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수장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약점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고대에서는 보기 힘든 현대인의 합리적 심성과 유사하다. 바로 이 때문에 현대인들에게까지 바오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오로를 제대로 아는 일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고통스러운 관문이다. 세속적인 권위를 넘는 진정한 사랑,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참된 신앙으로서의 길고 험한 여정 중에 엄하면서도 따뜻한, 겸손하면서도 자신이 겪은 고난의 세월을 자손들이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귀여운 할아버지 바오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오로는 주님을 만나면서 눈먼 자가 되었고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영혼의 눈을 뜬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장점과 약점,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선포하는 사도가 됐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신앙인의 소명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의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뜨는 것임을 우리는 사도 바오로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인순이의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할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을 안 거두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종교,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변방의 고요한 시골 마을 갈릴레아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갈릴레아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죠. 첫 번째 순수한 신앙의 결단을 내린 곳이고 그들의 꿈과 희망이 움트던 고향이었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믿음, 처음에 지녔던 순수, 처음에 지녔던 열정, 처음 간직했던 사랑의 땅, 그곳이 우리들의 갈릴레아가 아닐까요? 오늘 다시 잊었던 희망을 살리고 우리가 떨리는 기쁨과 감동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에겐 저마다의 갈릴레아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2010년 후반기를 다시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갈릴레아에서의 첫 마음, 첫 결심, 첫 사랑의 꿈을 주셨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기쁨의 설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음악 비정의 박유진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광이여 주님 영광.
문화의 복음화, 삶의 복음화, 한국 가톨릭 문화원.